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요즘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는 계속 뭐 양곡관리법부터 시작해서 뭐 방통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질주 이야기를 다루는데 오늘은 조금 더 큰 주제를 다뤘네요. 이 헌법위의 민주당 대통령의 임명권을 줄이고 심지어는 외국과의 조약을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한 법안을 발의해서 우연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까지 국가 체계와 근간을 뒤흔드는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헌법에 배치되고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위배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양반들, 특히 젊은 날에 학생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도 수단이고 헌법도 수단이고 법률도 수단이고 위원회도 수단이고 대법관도 다 수단인 거지 않습니까? 도구인 겁니다. 도구. 뭘 위한 권력을 쟁취하거나 권력을 영속적으로 장기화하는 데 다 수단이나 도구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합법적 절차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된다. 그거는 뭐죠? 예, 정신 나간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고 무조건 뭡니까? 우리는 다수계를 이용해 가지고 다 모든 것을 합법화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야님, 공박사님이 회의적인 말씀을 하시니 이해찬을 설명하면 좀 우울합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요즘에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주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은 뭐 더 심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자 필반일 뿐입니다. 다 자업자득인 거고 뭐 이런 거 왜 나옵니까? 예? 이런 거. 모든 것이 침묵하기로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조약 체결 절차 법안도 여러분들 뭐죠? 대통령의 우선권을 다 침해하는 이런 여러분들 악법들을 만드는 겁니다. 각오해야죠. 비겁함의 대가에 대한 각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이제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정상적으로 이런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이 양반밖에 없습니다. 광주 광역시의 아마 광진구 지역구 국회의원일 겁니다. 이 사람들 뭐 다 비정상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몇 표가 비정상인지. 이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덮기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결정된 겁니다. 법은 조직법 개정안을 내고 사면법을 개정안을 내고 조선일보가 아무리 여러분들 뭐죠 악을 쓰고 누가 무슨 뭐 헌법을 위해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해봐야 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기사 써봐야 하기야 뭐 신문을 팔아야 되니까 기사는 써야겠죠. 우리나라에서 헌법에서 지금 생존한 분으로서 굉장히 권위를 가지신 분이 허영 교수님이죠. 경희대 헌법학 석좌 교수인데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을 비준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 60조에서 중요 조약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도록 별도 통제 장치가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 하위 법률로 무슨 통제를 또 한다는 것인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허영 교수님은 헌법학자니까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헌법 정신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헌법 따위도 다 본인들의 권력을 탈취하거나 권력을 연장하는 데 수단이나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수완박법 같은 걸 그냥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말 같던 이름 금수완박법을 통과됐지만 그거 자체에 대한 위헌 이름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해버린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접수한 겁니다. 대통령직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달랑 차지한 겁니다. 헌법정신 따위가 없는 겁니다. 무슨 헌법정신이냐 이야기야. 대한민국의 헌법적 여러 자유 기본 질서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 뜯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수완박법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는 이 문제의 모든 걸 침묵하는 순간 다 치료해야 될 비용이란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이 문제를 다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제가 비관론자가 아니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제어할 겁니까? 21대 총선을 앞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위성정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선거법 개정안을 그 반대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금수완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맛보기를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은 어떤 시야로 국민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헌법을 바라보는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다 가르쳐준 겁니다. 예. 다 예고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서 never the less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유경수님께서 내가 많이 톤다운 하셨다 했는데 다 전 내려놓은 겁니다. 열불 내봐야 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지도층하고 국민들이 이런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들하고 여러분들 지도층을 위해서 뭘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앞에 다 보고 앞으로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할 거다 그걸 보고도 모르냐야. 꼭 당해야 뭡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겠냐 이야기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가장 바보 같은 게 예고편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을 못 차리고 나중에 뭡니까?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뭡니까? 예? 우둔한 짓이지 않습니까? 헌법 위에 민주당이 아니고 뭐 모든 위에 이런 민주당이 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헌법 정신 이런 것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한테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다 뜯어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름들 복종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 중국 공산당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민이건 뭐든 헌법이건 법률이건 모든 건 다 누구한테 봉사해야 되는 겁니까? 공산당에 다 봉소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한 44명의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더한 일도 당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여당이 이름 아우성 쳐봐야 예, 이불 속에서 뭡니까? 그냥 독립 만세하고 똑같은 거다 이야기죠. 너희들이 그렇게 비겁해가지고 뭘 하겠냐 이야기죠. 친중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백성들의 악소리가 나겠죠. 일본이 여러분들이 일본의 윤석열 대통령 가가지고 한 걸 가지고 뭘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헷가닥 할 건데. 그러니 뭐 이런 거 나온다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또 신문이니까 보도를 해야겠지만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못해가지고
권은 자체가 모든 게 망가진 상태에서 이런 것이 나온 데가 뭐가 놀랍냐 이야기죠. 하나도 나온 게 놀라운 게 아닌 거죠. 일요일 날 뭐 아침부터 너무 언짢게 여러분께 해드리는 거야. 그렇지만 뭐 지금 제가 발언하는 것은 아주 절제된 어리석음이란 것이 참 우둔함이라는 것이 참 비겁함이라는 것이 눈앞의 이익만 보고 산다는 거가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